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주간 더 늦춰졌습니다. 긴급 돌봄이 시작된 오늘 큰 혼란은 없었지만 개학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걱정과 함께 신청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급 돌봄을 실시하는 광주의 한 사립 유치원입니다. 지난주엔 2명에 불과하던 긴급 돌봄 유치원생이 이번 주부터 20명이 넘었습니다. 교사와 유치원생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수업하고 곳곳에는 손 소독제 등을 비치했습니다. 오늘 전체 교직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시간별로 지금 돌봄을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이제 인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교실의 방역이라든지 이제 그 외에 이제 신학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전체 유치원생 가운데 15%가량인 3,600여 명이, 초등학생은 1.1%인 930여 명이 긴급 돌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번 주까지였던 긴급 돌봄 기간이 오후 들어 교육부가 개학을 2주 추가로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맞벌이 학부모들의 걱정이 가장 커졌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내는 대신 친척집에 맡기며 여기저기 신세를 지고 있던 맞벌이 학부모들은 갑작스런 개학 추가 연기 소식에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그냥 일을 하니까 생각만 일하시고 그래서 계속 못 봐주시거든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뭐 친정 엄마나 친정 언니나 그냥 돌아가면서 시간 되는 대로 볼게. 사상 처음 발생한 전국적인 장기 개학 연기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거니 받아들이면서도 당장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